흥부는 무슨 일을 했나요, 그럼? 흥부는 어떤 일을 했나요? 그럼 흥부 직업이 뭐였지? 그니까? 농사인가? 농직인가? 흥부가 주로 한 일은 형네 집 가가지고 막 인정에 호소해가지고 뭐냐 하면 돈을 받아내거나 먹을 걸 받아내고 네. 그것도 아니면은 매품을 팔러 가서 대신 돈을 받고 엉덩이 대고 매품을 맞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. 알바로서 그런 일을 했어요. 여기서 너무 중요한 질문 한 가지. 흥부는 왜 일을 안 하죠? 게을러요? 아, 게을렀나 본데요? 자, 좋습니다. 다 맞는 말씀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진짜 더 중요한 질문은, 정확한 질문은 흥부는 애를 줄줄줄줄 낳았어요. 네. 그 애들은 뭐 하죠? 우리는 흥부 전 이야기에서 자식들이 뭐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. 진짜 그렇네. 흥부들은 자식을 쭉 낳는데 이 자식들은 다 어떠냐면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매 맞고 왔어요. 너도 좋아라. 그래서 그거 밥 먹는 거야. 아버지가 가가지고 뭐 뺨 맞고 왔어요. 예를 들면 밥을 먹어요. 아까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매년 한 명씩 낳다 치고 그럼 좋아요. 최소한 첫 번째에는 몇 살이 됐겠어요? 꽤 컸겠죠. 네. 옛날에 이 정도면 다 일을 시작했어요. 도대체 흥부의 그 많은 아이들은 왜 아무 대책 없이 일을 안 했을까요? 아빠가 다 해주니까 보고 배운 게 아빠.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. 아... 정확하게.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, 보는 거. 매 맞고 와서 밥 먹여주고 본인들이 의지가 없는 거죠. 아빠가 네. 다 해주니까. 정확한 겁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잠시 여기서 요만큼을 두어두고요. 이제 신봉사로 가겠습니다. 신봉사 보면 아, 정말 답답합니다. 그냥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어요.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. 대책이 없어요.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. 자, 신봉사가 얼마나 대책이 없냐. 애가 낳잖아요. 애를 낳아서 이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젖동량 먹여가지고 이렇게 키웠잖아요.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애가 늦게 오잖아요. 그래서 우리 심청자 앞부분 막 호요히 나가다가 물에 빠지고 막 그래서 막 떠내려가는 거죠. 그런 걸 어떻게 하냐? 몽은사 시주승이 가다가 그 사람을 건져내요. 아이고 아이고 내가 해서 고맙습니다. 이거 부처님께 고맙습니다. 막 이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구만. 공양미 300석만 하면 눈이 번쩍 뜰 텐데. 아 그래요? 그러면 내가 그걸 해야지요. 하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고맙기도 하고. 내가 얘기했잖아요. 대책 없는 사람. 네. 이런 아버지도 가끔 있어요. 거기다 공양미 300석을 쭉 쓴 거예요. 공양미 300석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하면 기와집 한 채를 완전히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. 엄청난 돈인 겁니다. 그걸 뚝 한 거야.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. 금방 후회는 합니다만 결국 그걸 알게 돼서 자 심청이는 어떻게 됩니까?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남경 가는 상인들에게 자기 몸을 네. 팔아서 이 아버지 드실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결국 인당수로 가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둘 다 별론데 흥부, 신봉사 이 둘 중에 그나마 누가 더 괜찮나요? 둘 다 나빠. 둘 다 나쁘고 둘 다 무책임하고 둘 다 대책 없고 무능해요.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책 없는 사람 1순위를 꼽아라 그러면 대책 없는 사람 1순위요? 어. 최악을 뽑으라는 거예요? 최악. 그럼 신봉사죠. 네. 정말 정말 가만히 가 있지 좀. 네. 그죠? 기접을 돌아가죠. 진짜 개뿔도 모르면서. 그러니까. 야. 그렇죠? 개뿔 모르면서. 그렇죠. 네, 쥐뿔도 모르면서. 그렇죠.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문제를 일으켜 냈던 거예요.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. 여기 흥부의 자식들과 심청이 중에 누가 더 낫나요? 제가 묻는 제가 죄송할 정도죠? 누가 더 낫나요? 말할 필요도 없죠. 심청이가 낫죠. 얘네들은 이름도 없어 그냥. 이름이 필요가 없으니까. 그런데 얘는 괜찮고요. 얘는 아니게 됐어요. 자, 핵심은 뭐냐면 신봉사는요. 우리가 너무 대책 없고 이상한 사람이라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무능한 건가요? 무책임한 건가요? 무책임하긴 합니다. 자기가 할 것도 아니지만. 그러나 신봉사를 무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신봉사 생각해보면 뭔가는 했어요. 애가 낳는데 어디다 버린 것도 아니고 젖동량. 우리 아까 보셨죠? 젖동량도 하고요. 네. 안 보이죠? 뭐 했고요. 거기도 물론 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애가 오나 가만히 집에 계시지. 네. 거 기어가시다가 넘어지고 뭐 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. 신봉사는 뭐라도 하려고 했습니다. 신봉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? 앞이 안 보인다는 장애였어요. 아.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너무 쉽게 말은 하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장애는 뭐 좀 다른 거야 불편한 거야 하지만은 우리는 장애인이었다는 신봉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오류가 있어요. 신봉사는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. 맞습니다. 물론 무책임한 건 있어요.
자기도 모르게 충동으로 그런 행위였지만 뭐라도 하려고 끝없이 노력한 사람이 신봉사라면 흥분은 사지도 멀씨래. 부모님도 맨날 하시는 얘기죠. 모두 있어. 하다못해 실패해도 기댈 만한 모두 있는데 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, 다시 말하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얘는 무능하기까지 한 흥부와, 정말 무책임할지는 모르지만 무능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신봉사, 그 둘이 키워낸 자식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. 어, 진짜 그러네. 그치. 어머나. 그 생각을 못했어. 어머나. 콩 심은 데 콩 나고, 아, 파 심은 데 파 납니다. 흥부의 자식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고, 그러나 심청이는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일을 해결하려고, 정말 옳지 않은 일이지만은 내 몸을 팔아서 아버지 뭐 눈을 뜨게 하겠다는, 그런 그 시대는 맞는,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야무진 성격인 거는 모두 다 바로 신봉사 때문이었던 거죠.